우선 성규에게 묻는 L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사진 촬영이 취미인 L은 유독 성종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식입니다. 네. 첫 번째는 성종이랑 제일 친해서, 두 번째 제일 만만해서, 세 번째 멤버 중에 사진빨을 제일 잘 받아서. 아, 골라주시죠. 아, 성규 씨가 대답을 해주시고. 만만해서? 만만해서 두 번째 제일 만만해서. 자, 정답입니까? 아, 엘군은 땡을 쳤습니다. 뭐지?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이제 우선 3번인데요. 네네. 3번 사진빨을 제일 잘 받아서인데. 네. 왜냐면 이 친구가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연예인 같아요. 저희 지금 저희 모습을 보면은 네네. 저희는 지금 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네. 쓰고 있는데 이 친구 혼자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우선 피부가 좋고. 네네.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요. 우리 엘령이 이렇게 네. 많은 사진을 본인의 성규 씨의 네. 사진을 찍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엘형만 보면은 뭐 갑자기 자연스럽게 포즈를 잡게 되나요? 네, 가끔 포즈 잡아요. 아,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잘 나오는 각도. 네. 네, 가끔은 잘 모르고 그냥 찍히는데 네. 나중에 계속 찍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중 늘리기. 네. 인중 늘리기만 조금 피하면서 네. 사진 찍힙니다. 자, 성종이 생각하는 엘이라는 포토그래퍼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진짜로? 네, 100점 드릴게요. 그렇게 사진을 잘 찍어요? 네, 진짜 잘 찍어요. 그렇군요. 저도 보면서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가끔 네.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고마웠어요, 형한테. 자, 아니다. 100점까지는 아니다. 뭐 두 분 중에 없습니까? 아, 또 다시 한 번. 아니. 리더 성규. 100점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은 몇 점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70점? 70점. 네. 나머지 30점은 어느 부분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 일단 70점도 카메라를 굉장히 좋은 걸 쓰기 때문에 70점을 사실 그 전에도 사진은 잘 찍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어느 네네. 정도 네. 제 나름대로 기준에서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점은 고가의 카메라로 가능한 거고요. 20점은 네. 본인의 열정. 아~ 나머지 30점은 없는 재능. 아, 그래도 사진 찍는 게 취미라니. 게다가 또 열정이 대단해요. 멤버를 네. 또 찍어주니까 네. 멤버들은 참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에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혼자 심하게 낭만적이거나 약간 현실에 없는 연애를 얘기할 때가 많다는 반응들이 있던데 L은 사랑을 1번 글로 배웠다, 2번 사랑을 만화로 배웠다, 3번 실전으로 배웠다. 골라주십시오. 제가 고르는 건가요? 네네. 하, 이거 어려운데요. 얘가 사랑을 뭘로 배웠을까? 글, 만화, 와, 실전이 있습니다. 만화일 것 같은데. 만화? 아니 실전 아닙니까 이거는? 글. 자, 선택해 주시죠. 만화로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알거든요. 근데 만화에서 사랑을 배웠다. 근데 사랑까지 배우긴 좀 힘들죠 사실. 실전? 실전으로 하겠습니까? 네. 실전. 네. 정답. 아! 정답은 2번 만화예요. 아, 정답은 2번 2번 만화지. 만화를 좋아하는 건 알았어요. 만화로 근데 사랑을 배워요. 제가 굉장히 만화를 좋아해서 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은 또 이제 영화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아, 이런 감정도 있구나. 아, 만화. 에이. 아, 그러니까 만화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영화로 제작을 되니까 이런 느낌의 에이. 사랑 느낌이 있구나.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또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많습니다. 굉장히 이제 에이. 제가 또 약간 청춘물, 약간 멜로의 그런 순정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대 가장 재밌게 본 만화. 아름다운 그대에게. 아름다운 그대에게. 순정 만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순정 만화를 좋아하시는. 순정 만화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랑을 만화로 배웠다. 배울 수 있나? 아, 정말 나중에 진짜 만화 같은 사랑 한번 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애니 같은 사랑. 자,